안녕하세요, 예글씨입니다. 오늘은 유리 섬유로 손톱을 연장하고 나서 또 명절에 할 만한 간단한 네일 아트를 해볼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중지 손톱 끝이 찢어져서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뒀던 유리 섬유로 손톱 연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프리퍼레이션 마치고 베이스 젤까지 바른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통을 열면 유리 섬유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유리 섬유라서 그런지 조명을 받으니까 엄청 하얗게 빛나더라고요. 우선 유리 섬유를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가 대고 펴줄 거예요. 우드 스틱의 이 뒷부분 평평한 부분으로 싹싹 긁어가지고 유리 섬유를 넓게 펴주세요. 그리고 중지 윗부분에 클리어 젤을 발라주세요. 이제 아까 펴두었던 유리 섬유를 여기 붙여줄게요. 저는 우드 스틱으로 사이드 부분을 잘 맞춰서 붙여줬어요. 여러분은 유리 섬유를 붙이기 전에 손톱의 너비만큼 잘 펴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저는 사이드가 살짝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펴가면서 사이드까지 확실히 붙여줬어요. 손톱 연장할 때는 사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큐어링을 해줄 건데요. 이 앞에가 너무 길어서 램프에 넣기가 애매해가지고 갖고 있는 펜 형태의 램프로 큐어링을 해줬어요. 그리고 유리 섬유 부분에 클리어 젤을 한 번 더 발라줬어요. 이번에도 램프에 넣지 않고 펜 형태의 램프로 큐어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클리퍼 손톱깎이로 한쪽을 잘라주시고 반대쪽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남은 유리 섬유는 나중에 또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유리 섬유 부분에 또 클리어 젤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가락을 뒤집어서 이 아래쪽에도 클리어 젤을 발라주세요. 이 아래쪽에도 클리어 젤을 발라야 더 제대로 확실하게 튼튼하게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젤 연장을 할 때는 핀칭도 주고 해야 되는데 유리 섬유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이 손톱에다가 대고 그냥 붙인 거라서 C커브가 되게 예쁘게 잘 잡혀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전체 손톱에 클리어 젤을 발라줍니다. 클리어 젤에 미경화 젤을 알코올이나 젤 클렌저로 닦아주세요. 이제 파일로 손톱 길이를 갈아서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손톱 표면도 살짝 갈아서 평평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샌딩 블럭으로 마무리로 갈아줍니다. 이제 알코올이나 젤 클렌저로 먼지를 다 닦아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탑젤을 발라주시면 연장이 완성인데요. 저는 연장을 한 김에 오랜만에 제 손톱에 아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손톱에 프리퍼레이션 마치고 베이스 젤까지 발라줬어요. 이제 아트를 시작할게요. 오늘 아트는 인스타그램 유니스텔라 피드에서 본 디자인을 참고해서 했어요. 우선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클리어 젤을 사용할게요. 글리터 그라데이션을 할 거라서 혈색이 돌도록 이런 투명한 핑크빛 젤을 모든 손톱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스톤을 붙일 때 편한 젤링 멀티젤을 사용할게요. 엄지의 양을 넉넉히 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1분 동안 큐어링을 해주세요. 이제 미경화 젤을 알코올이나 젤 클렌저로 닦아줍니다. 물기를 말리고 나서 위쪽에 스톤들을 붙여주세요. 저는 은색 스톤들로 그냥 제가 붙이고 싶은 대로 몇 개 붙였어요. 그리고 스톤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클리어 젤을 한번 발라주세요. 이 원형 스톤들이 스와로브스키 스톤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에 클리어 젤이 묻지 않게 좁은 부분에는 세필붓으로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손톱들에는 은색 글리터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그냥 대충 글리터가 잘 퍼지도록 발라주시면 그라데이션은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은색 반짝이 모양 글리터도 하나씩 올려줬어요. 소지에는 완전 작은 애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젤을 한 번씩 발라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탑젤 발라주세요.
저는 미경화제를 남지 않는 탑재를 사용합니다. 엄지에는 이번에도 좁은 부분에는 스필붓으로 탑재를 발라줬어요. 이렇게 모든 손톱에 탑재를 바르시고 큐어링까지 충분히 해주세요. 유리섬유로 연장한 후에 해본 클리어 스톤 네일 아트 끝!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글리터 그라데이션 네일 아트를 해봤는데요. 여기 엄지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톤만 붙여서 한번 아트를 해봤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유니스텔라라는 네일 샵이신 것 같은데 그 이제 채널 피드에 있는 아트를 보고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좀 비슷하게 한번 네일 아트를 이렇게 해봤어요. 좀 클리어한 이런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심플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예쁘고 뭐 그런 것 같아서 명절에 좀 이런 식으로 네일 아트 하고 가면은 예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손톱을 연장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손톱을 연장한 김에 한번 이렇게 아트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